에어비앤비 이야기 들었어요. 베트남에서 에어비앤비 하는 거할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비앤비 한 베트남 말로 뭐예요? 에어비앤비는 브랜드 네임이에요. 이거 입갱한인데 그냥 에어비앤비라고 이렇게 에어비앤비 이렇게 저기 페이스북하고 같은 거예요. 그 브랜드 네임이에요. 브랜드 네임. 삼성 이런 것처럼 빈 그룹 이런 것처럼 에어비앤비 회사예요. 회사 이름. 투자? 네네. 아. 꽁띠 땐 꽁띠라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못 들어봤어요? 홍대? 네. 네, 우리 다요. 에어비앤비 알면 일단은 좋아요. 부동산 관심 있으니까 한번 에어비앤비 알아두면 좋아요. 근데 에어비앤비, 네, 한번 해볼게요. 혹시 모르는 단어 있으면 물어봐요. 오케이. 이거 한국어 한 다음에 티앵벳 있으니까 이따가 티앵벳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오케이. 네, 알겠어요. 네, 그러면 한국어 먼저 해볼게요. 하노이에서 에어비앤비 운영하기. 읽어주세요. 따라서. 네, 한로에서 에어비앤비 운영하기. 운영하기 알죠? 뜻 운영하다. 비즈니스. 람백. 예. 운영하다. 예. 잠깐만. 한노에서 네. 하노이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려면 지역 규정을 이해하는 것부터 목록을 설정하는 것까지 여러 단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세한 가이드입니다. 네, 읽어보세요.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려면 지역 규정을 이해하는 것부터 목록을 설정하는 것까지 여러 단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세한 가이드입니다. 바이드는 안내 뜻이에요. 안내. 티잉글스로 안내. 안내 뭐예요? 안내. 등산? 등산. 네, 좋아요. 여기 1번 제가 다 읽을게요. 1번. 규정조사. 현지 법률 및 규정. 베트남의 단기 임대 규정을 숙지하세요. 하노이에는 에어비앤비 운영을 위한 특정 규칙 및 라이센스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 베트남에서 단기 임대 수입에 대한 세금 의무를 이해하세요. 네, 읽어주세요. 네, 규정조사. 현지 법률 및 규정. 베트남의 단기 임대 규정을 숙지하세요. 한우에는 에어비앤비 운영을 위한 특정 규정 및 라이센스 요구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 베트남에서 단기 임대 수입에 대한 세금 의무를 이해하세요. 이거 그 베트남도 에어비앤비 많이 있어요.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에어비앤비.com 검색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에어비앤비 사이트예요, 이게. 잠깐만요. 에어비앤비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하노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만약에 어디 다른 데 많이 못 가잖아요. 그러면 7월에 내가 이렇게 여기서 묵고 싶어요. 그러면 7월에 일주일 동안 이렇게 검색하면 에어비앤비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지도에 보면 여기 호아끼엠이잖아요. 여기 이 근처가. 잠깐만요. 요거는 호띠 서호예요? 호띠 호타이 서호 오다이 서호 사호 그 다음에 호아끼엠 이런 식으로 에어비앤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에어비앤비는 인테리어 중요해요. 에어비앤비는 일반 호텔이나 리조트하고는 달라요. 일반 에어비앤비는 그냥 집이에요. 집을 예쁘게 해서 손님을 받는 거예요. 에어비앤비. 집에서. 그러니까 점유 라 하숙집방 그런 개념인데 하루 손님도 받아요. 하루 이틀. 하숙 개념 아니에요. 에어비앤비. 한 달도 있어. 1년도 있지만 보통 관광객들은 뭐 이틀, 하루나 이틀 정도 하는데 에어비앤비도 많이 이용해요, 사람들이. 호텔도 이용하고 리조트도 이용하지만 요즘에는 에어비앤비를 또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만약 리가 부동산 관심 있으면 돈 벌어야 되잖아요. 부동산 돈을 벌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리가 에어비앤비를 할 수도 있어요. 에어비앤비는 돈이 많이 들진 않아요. 만약에 에어비앤비를 예를 들어서 하노이에 좋은 방이 있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좋은 집이 있으면 그걸 임대하거나 해서 인테리어 멋있게 하고 그거를 팔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읽었나요? 네. 읽었어요? 네. 안 읽은 것 같은데? 읽었어요? 읽었어. 읽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숙소 준비. 숙소 준비, 숙소 기준. 그러니까 숙소라는 말은 알죠?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는 방을 빌려줄 수도 있어요. 방 하나. 아니면 집 전체를 빌려줄 수도 있어요. 집 전체. 그러니까 가족들이 여행 오면 방이 여러 개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집을 빌려줘요. 근데 한 사람이나 커플이면 그냥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이렇게 빌려줄 수도 있어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숙소 기준, 숙소가 안전 및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여기에는 필요한 리노베이션, 안전 기능, 연기 감지기 및 편의시설, 와이파이, 에어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구 배치, 숙소를 매력적으로 꾸미세요. 편안한 가구, 세련된 장식 및 필수 편의시설이 게스트 경험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읽어보세요. 네, 숙소 기준. 숙소가 안전 및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여기에는 필요한 리노베이션 안전 기능, 연기, 감지기 및 편의시설, 와이파이, 에어컨, 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구 배치, 숙소를 매력적으로 꾸미하세요. 편안한 가구, 세련된 장식,
미디 필수편의 시설이 게스트 경험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전에 우리가 부동산 할때 인테리어 핀텍 이 디자인 인텍 핀텍 인테리어 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인데 에어비앤비는 그 인테리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까 여기 봤을 때 보면 이런 방 보면 방이 예쁘잖아요. 이런 예쁜 방을 빌려주는 거예요. 또 약간 호텔 같은 느낌이 있는 방. 방을 예쁘게 꾸며서 이렇게 해서 호텔이랑 같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하지만 이거 호텔은 아니고 그냥 집이에요. 그냥 집을 야. 빌려주는 거예요. 그 그냥 집에 호텔 호텔 깍항 아니고 그냥 깍산 아니고 그냥 집을 이렇게 예쁘게 꾸며요. 예쁘게. 그래서, 그러니까 집 전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방 하나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장소 중요해요. 장소. 예를 들어서 아까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장소가 만약에, 여기 호수 가깝잖아요. 그러면 34달러예요. 근데 여기서 멀면 16달러 이래요. 그리고 조금 장소 상당히 중요해요. 장소. 장소. 어디에서 이렇게 에어비앤비 하느냐. 왜냐하면 대부분 에어비앤비 이용하는 사람들은 관광객이에요. 관광객. 뷰릭. 그러니까 그 관광객. 사람들은 관광이 목적이니까 하노이에 간다면 하노이에서 관광할 수 있는 장소 또 중요한 편이에요. 근데 교통이 좋으면 크게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리씨가 한국말 잘하면 한국 손님들한테 에어비앤비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의사소통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마음 편하니까 여행할 때.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다음 세 번째 할게요. 법적 및 행정 절차, 사업 등록. 현지 법률에 따라 에어비앤비 사업으로 등록하세요. 라이센스 및 허가. 단기 임대 운영에 필요한 라이센스나 허가를 받으세요. 보험. 재산 손해 및 책임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세요. 네, 읽어주세요. 네, 사업 등록. 현지 법률에 따라 에어비앤비를 사업으로 등록하세요. 라이센스 및 허가. 단기 임대 운영에 필요한 라이센스나 허가를 받으세요. 보험, 재산 손해 및 책임을 보호하기 위해 모험을 가입하세요. 네, 이거는 나중에 만약에 이제 한다 그러면 이건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하지만 외국 사람이 하는 경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인데 베트남에서 에어비앤비 할 수도 있어요. 가능해요. 하지만 베트남의 사람인데 베트남 사람은 더 쉬워요. 근데 한국도 에어비앤비 있는데 법이 좀 까다로워요. 근데 베트남도 에어비앤비 관련해서 아마 법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법을 알면 도움이 되는데, 근데 아주 까다롭지 않아서 에어비앤비는 상대적으로 조금 쉽게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는 방 하나만 방 예쁜 방 야, 넵. 예쁜 방 있고 주변에 경치 좋아요, 관광 있어요. 그러면 에어비앤비 할수 있어요. 그러면 그 방을 손님들한테 인터넷으로 이렇게
임대해 줄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수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오케이. 에어비앤비. 다음 네. A B 앤 B 처음 들어요. 처음 들어요? 아, 나 관심 가지면 좋아요. 왜냐면 에어비앤비 부동산 할 때, 부동산 비즈니스 할 때, 에어비앤비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업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보통 땅 사고 팔고, 임대하고, 건물 사고 팔고, 건물 임대하고 이러면서 돈을 버는 게 부동산인데, 에어비앤비는 내가 가진 건물을 이렇게 이용해서 여행자한테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아요. 관심 갖고 혹시 주변에 에어비앤비 하고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조사. 아직은 조사하는 단계니까 내년부터 부동산 관련 일을 한다 그러면 에어비앤비도 하나의 좋은 아이템일 수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4번. 에어비앤비 목록 설정, 계정 생성. 에어비앤비 계정이 없으면 가입하세요. 목록 세부 정보, 상세한 설명, 고품질 사진 및 편의시설과 동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세요. 가격 책정, 하노이의 유사한 목록을 조사하여 경쟁력 있는 가격을 책정하세요. 처음에는 첫 번째 게스트를 유치하기 위해 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숙소 규칙, 게스트의 기대와 행동을 관리하기 위해 명확한 숙소 규칙을 작성하세요. 네, 읽어주세요. 네. 계정 생성. 에어비앤비 계정이 없으면 가입하세요. 목록 세부 정보, 상세한 설명, 거품지 사진 및 편의시설과 동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세요. 가격 책정, 하노이의 유사한 목록을 조사하여 경쟁력 있는 가격을 책정하세요. 처음에는 첫 번째 게스트를 유치하기 위해 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숙소 규칙, 게스트의 기대와 행동을 관리하기 위해 명확한 숙소 규칙을 작성하세요. 네. 계정은 언제 나중에 뭐 이제 에어비앤비 잘 알고 있으면 에어비앤비 하는 과정은 똑같아요. 페이스북 계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도 계정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방이나 집 올리고 그리고서 판매가 되면 거기서 수익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자세한 거는 아마도 더 리서치 조사하면 알수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또 얘기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5번 숙소 관리. 게스트 커뮤니케이션. 잠재 게스트 및 예약된 게스트와 신속하고 원활하게 소통하세요. 청소 및 유지 보수. 숙소가 청결하고 잘 관리되도록 하세요. 전문 청소 서비스를 고려해 보세요. 체크인 및 체크아웃. 원활한 체크인 및 체크아웃 절차를 개발하세요. 키박스나 스마트 락과 같은 셀프 체크인 옵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네. 게스트 커뮤니케이션 잠재 게스트 및 예약된 게스트와 신속하고 원활하게 소통하세요. 청소 및 유지 보수 숙소가 청결하고 잘 관리되도록 하세요. 전문 청소 서비스를 고려해 보세요. 체크인 및 체크아웃, 온라인 체크인
mịt chích khứ áo trời cha rơi kể bài hát dẻo khi bác sư ni khi bác sư nà smart thư rạc quá cặp thân xếp phư chích khứ in option nơi sa dông hai su tố ít 네. 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 원활한 소통. 자오탭 맞아요? 소통? 나 좋아요. 네, 자오탭. 자오탭 아주 중요해요. 왜냐면 에어비앤비 그러니까 호텔은 리셉션에 그 로비에 그 항상 그 손님을 상대하는 직원이 있는데 에어비앤비는 없으니까 그냥 보통은 궁금한 거 물어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소통이 잘 되면 사람들이 더잘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통 예를 들어서 내가 예약했어요. 그리고 예약하고 나서 이제 궁금한 거 물어볼 수 있는 걸 있을 때 상담 잘 해주고 그런 거.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만약에 리씨가 에어비앤비를 한다면 뉴엠 람백 조 에어비앤비 조 뉴에 한국 사람한테 에어비앤비 한다 그러면 한국 사람 편하네요. 왜냐하면 한국말로 서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말이 안 통하면 답답해.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도 영어 못하는 사람 많고 또 영어 예를 들어서 호텔은 보통 영어 잘해요. 호텔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은 영어 잘하는데 에어비앤비 하는 사람들은 영어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기 쓰고 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할수 있는데 그거 참 어려운 거고 그냥 한국어 잘하면 그 에어비앤비 할때 한국 사람 관광객 대상으로 에어비앤비 충분히 할수 있어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자, 마케팅 및 리뷰. 마케팅, 소셜 미디어, 여행 블로그 및 기타 채널을 통해 에어비앤비 목록을 홍보하세요. 리뷰 유도.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게스트가 긍정적인 리뷰를 남기도록 유도하세요. 이는 목록의 가시성 및 매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읽어주세요. 마케팅, 소셜 미디어, 여행, 블로그 및 기타 채널을 통해 에어비앤비 목록을 홍보하세요. 리뷰, 리뷰도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게스트가 긍정적인 리뷰를 남기도록 유도하세요. 이는 목록의 가시성 및 매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 에어비앤비 만약에 시작해서 방이나 집을 임대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야 임대할 수 있잖아요. 홍보할 수 있어요. 물론 에어비앤비 사이트에서도 홍보가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그 에어비앤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 사람들이 내가 제공하는 방이나 집을 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 중요하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리뷰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리뷰 좋으면 신뢰할 수 있어요. 호텔 틴 믿을 수 있어요. 여기 좋아요 하면 다른 사람이 여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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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면 아 그래 거기는 좋은 곳이야. 근데 다른 사람이 여기 나빠요. 여기 예를 들어서 그방 관리 엉망이에요. 뭐 나가면은 교통편도 별로 안 좋아요. 여기 되게 어려워요. 주인도 불친절해요. 이러면은 사람들 안 가요. 그럼 망하는 거야. 네. 그래서 중요해요. 좋아요, 좋아요. 할수 있는 거 되게 중요해요. 자, 그다음에 준수 및 지속적인 개선. 밑으로 가서 읽을게요. 최신 정보 유지, 지역 규정의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운영을 조정하세요.
게스트 피드백을 바탕으로 숙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세요. 네, 읽어주세요. 네. 최신 정보 유치, 지역 규정의 변경 사항의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운영을 조정하세요. 게스트 피드백의 바탕으로 숙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세요. 네, 나중에 이제 손님들한테 정보 주는 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여행 정보라든지 그런 거. 그다음에 손님들이 불편한 거 이렇게 피드백 받아서 피드백 팅백 뭐였죠? 호이? 파노이? 파노이? 피드백과 반호의 파노이. 파노이 받아 파노이 받아서 개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손님들이 불편하다고 뭐 TV 없어서 불편해요. 그러면 TV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인터넷 와이파이 안 돼요. 그러면 인터넷 와이파이 신청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피드백 있어요. 그래가지고 더 잘하면 더 좋은 서비스를 하면 더 많은 손님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에어비앤비는 그러니까 지속성이 있으면 성공해요. 땅콩 지속성 지속. 왜냐하면 한 달에 한번두번 오면 망해요. 근데 한 달에 50% 이상 15번 정도 이상 오면 괜찮아요. 수익 좋아요. 예. 방 하나로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하루에 뭐 바짬 벌면 바짬 바짬과 벌면 네. 30만 동 힘은 30만 동 뽐짬 뭐 40만 동 벌면 그건 달라요. 방이냐 집이냐에 따라서 더 많이 벌 수도 있는데 방 하나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40만 동 그러면은 15일이면 얼마예요? 600만 동이에요. 사우츠. 그래서 사우지야. 괜찮은 비즈니스예요. 에어비앤비도. 에어비앤비 네. 사용했어요? 나는 여행할 때 에어비앤비 사용해봤어요. 내가 발리 여행할 때도 에어비앤비 써봤고 베트남 여행할 때도 에어비앤비 써봤어요. 네. 여러 군데 써봤어요. 괜찮은 데도 많아요. 쉬워요. 특히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돈 결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메시지 남겨놓고 그냥 사용하면 돼요. 안 어려워요. 오케이. 다음 추가 팁. 언어 장벽. 베트남어에 능통하지 않은 경우 게스트 커뮤니케이션 및 현지 규정에 도움을 줄수 있는 현지 관리자나 번역가를 고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문화적 민감성. 현지 관습과 문화에 대한 이해와 민감성을 가지세요. 이는 게스트 만족도와 호스트로서의 평판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네. 언어 장벽. 베트남어에 능통하지 않는 경우, 게스트 커뮤니케이션 및 현지 규정에 도움을 줄수 있는 현지 관리자나 번역가를 고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문화적 민감성, 현지 관습과 문화에 대한 이해와 민감성을 가지세요. 이는 게스트 만족도와 호스트로서의 평판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 단계를 따르면 하노이에서 성공적으로 에어비앤비를 설정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게스트에게 훌륭한 경험을 제공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이 단계를 따르면 하노이에서 성공적으로 에어비앤비를 설정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게스트에게 훌륭한 경험을 제공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관종 얏라 인테 데 히테 디자인이에요. 인테리어 디자인 예뻐야 돼요. 그래서 손님들이 인테리어 네네 이렇게 방 예쁘게 예쁘게 꾸밀 수 있어야 그게 돼요. 그래야 손님들이 선택해서 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에어비앤비는 아주 예쁘고 멋진 방이나 집 가지고 있으면 가능한 사업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는 그런 방 집을 구해서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기본적으로 예쁜 곳을 찾아서 하는 게더 쉽지, 안 좋은 곳을 디자인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인테리어 새롭게 하려면 지하, 과, 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선 고를 때 좋은 방, 좋은 집 있으면 에어비앤비 괜찮아요. 네, 그러면 땡볕 해볼게요. 이거 에 읽어주세요. 여기만 읽어주세요. 아, 잠깐만요. 네, 여기. 요 부분 읽어주면 제가 따라할게요. 에 그만 네. 읽어주세요. 네뭐 Airbnb tại Hà Nội mở Airbnb tại Hà Nội đòi hỏi bạn phải hiểu các quy định địa phương và thiết lập danh sách của mình. Dưới đây là hướng dẫn chi tiết để giúp bạn bắt đầu. More Airbnb tại Hà Nội. More Airbnb tại Hà Nội đòi hỏi bạn phải hiểu các quy định địa phương và thiết lập danh sách của mình. Rồi đây là phương danh chỉ thiết để giúp bạn bắt đầu. để 네, giúp bạn bắt đầu 당신이 시작하는 걸 도와요. 후원전 뭐예요? hướng dẫn là cái từ án này Huong Chan. 안내 알겠어요. 네. 가이드 이건 뭐예요? 티엣 랍 잔삭 뭐예요? tiết lập soi tròn à danh sách ở mẫu lục mục lục danh sách, mẫu lục mục lục xây dựng. Ok, 대략 알겠어요. 가자. 다음, 잠깐만요. nghiên cứu các quy네, 읽어주세요. 다음, 1번 읽어주세요. định. Một là nghiên cứu các quy định luật pháp và quy định địa phương, làm quen với các quy định về cho thuê ngắn hạn tại Việt Nam. Hà Nội có thể có các quy tắc và yêu cầu cấp phép cụ thể cho việc vận hành Airbnb. Thuế. Hiểu rõ nghĩa vụ thuế đối với thu nhập cho thuê ngắn hạn tại Việt Nam. Né, nghiên cứu các quy định. Nghiên cứu, 조사예요, 조사. 네, Nghiên cứu연구, ở joseph. chỗ xa hoặc Né, là né. giòn cú. Né, ok. Giòn cú. Luật pháp, luật luật pháp luật pháp Hoặc và như quy định tiêu chuẩn. gia phong bởi Địa phương là chỉ học hay지역 là규정 chỉ học규규 규정 của chồng.네 làm quen với các quy định về cho thuê nhân hàn tại Việt Nam. I거는 nhân hàn tại thuê nhân hàn tại는 Cho thuê ngắn hạn. 단기 임대 짧은 Hàn임대. kỳ này. Ok. À, Airbnb.네 단기 임대 아니 가능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는 외국 사람이 베트남에서 에어비앤비 하는 내용이라서
외국 사람이 만약에 에어비앤비 하고 싶으면 베트남에 있는 방이나 건물을 임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단기 임대 보통 1년, 2년 이렇게 임대할 수 있잖아요. 3개월. 그래서 에어비앤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인터넷, 유튜브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 사람인데 베트남에서 방이나 집 임대해서 에어비앤비 할 수도 있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뚜에 냔한 따이 베트남은 물론 베트남 사람인데 리 씨도 좋은 예쁜 방이나 집 임대해서 좋은 가격에 임대해서 에어비앤비 할수 있어요. 수익이 나면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너무 임대료가 비싸면 못해요. 수익이 안 남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잘 알아봐야 돼요. 조건이 좋아야 돼. 조건. 장소도 좋지만 임대 가격. 근데 내가 집이 있으면 더 좋아요. 내 집이 있으면 아니면 내가 방 있으면 돈이 임대료가 안 들잖아. 그럼 거기서 하는 거예요. 보통 에어비앤비는 일반적으로 에어비앤비는 자기 집에서 해요. 자기 집에 방이 있거나 그러면 할수 있어요. 오케이. 하노이 꼬테 꼬깍 귀탁 바 유가오 깝펩 꼬테 조백 반한 에어비앤비 듀에 듀로 니아 무 투에 도이 보이 투냅조 투에 냔한 따이 맨나 듀로 니아 로 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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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예요? 의미? 니아 보라 의무 니아부 의무. 의무를 의무 이해하고 투에도이 투에도이라 내라 세금 세금의 의무를 이해하고 투냅 뭐예요? 수입 수입에 수입 관한 수입과 함께 투에도이 세금의 의무를 이해하고 베트남의 단기 임대에서 세금 의무를 이해하세요. 1분 남아서 아마 여기까지는 해요. 그 다음에 내일 공부할 수 있나? 내일은 공부할 수 있다. 내일 여기 더 하면 될것 같아요. 잠깐만요. 표시해놓을게요. 내일. 나이 마이 준다고 해요. 못 분나고. 네. 깜삐에. 네. 수고했어요. 또 왔었어요. 네. 바이바이. 바이바이. 네.